자, 오늘 1월 21일 일요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주말에다 가면서까지 에코프로 머티에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지난 금요일날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을 견고하게 지켜준 만큼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될 때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을 지난 금요일날 지켜줬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조만간 연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 머티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한 후 뒤에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앞으로 에코프로 머티의 방향성까지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는 이번 상승 추세가 견고하게 형성된 모습이에요. 신규 상장 종목이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온 적이 없어서 여태까지 지지와 저항 라인을 잡기가 굉장히 애매했어요. 하지만 지난 11월부터 급격한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오며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상승 4차 파동까지 나왔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는 지지와 저항 라인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에코프로버티의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도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을 견고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가 재개될 때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승 초기 구면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날 윗꼬리가 달리며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을 지키며 마감한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의 경우에는 지지와 저항 라인에서 수급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을 얼마나 견고하게 지키는지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시세가 결정된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버티의 경우에는 앞으로 내일부터 다시 거래가 재개될 때도 20만원 부근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얼마나 견고하게 지켜주는지 이 여부를 확실하게 체크하셔야 된다. 그래서 에코프로 버티 앞으로 20만원 부근 이 부근을 견고하게 지켜주며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시세 분출 흐름이 이어지면 제가 말씀드린 이 확실한 가격 전략으로 에코프로 버티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버티 지금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은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고 앞으로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오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 이 엘리트 파동 이론의 상승 5차 파동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오면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에서는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 가셔야 에코프로버티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에코프로버티의 경우에는 현 위치에서 단순한 기술적 흐름뿐만 아니라 확실한 호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상승 임펄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물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상승 5차 파동이 현 위치에서 분명히 남아있지만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은 흐름이 빠르게 꺾여버릴 수 있는 만큼 이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확실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이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버티에게 남아있는 호재 크게 두 가지가 남아있죠. 첫 번째로 어떤 게 남아있어요? 다가오는 4월 달에 MSCI 편입 일정이 남아있어요. 지금 에코프로 버티는 코스피 200에 편입되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5조 가량이에요. 자, 현재 시가총액만 유지해도 앞으로 무조건적으로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MSCI 지수가 뭐예요? 모건스탠리가 발표하는 세계적인 투자 지표인데 보통 외국계의 펀드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죠? MSCI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에겐 패시브 자금으로 최소 5천억에서 1조 가량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외국계의 펀드들은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으로 나뉘는데 액티브 자금은 고위험 자산으로 불리고 이 패시브 자금은 지수 추종 자금이기 때문에 MSCI 지수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은 강제적으로 자금이 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현 위치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명백한 호재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MSCI 편입 일정이 다가오는 4월달에 예정되어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호재 이게 뭐예요? 바로 전구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지금 2차전지 섹터가 단기적으로 죽으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수혜를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의 수급도 단기적으로 죽었던 거겠죠. 하지만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와주면서 2차전지 섹터에 섹터 순환매가 도는 순간 전구체 시장 또한 기대감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 첫 번째로 MSCI 지수 편입 일정과 전구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로 앞으로 이번 반등 흐름은 추가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에코프로버티 앞으로의 매도가를 잡을 땐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에코프라 버티의 경우에는 아직 최대 주주들의 보호에서 물량이 풀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사모펀드, 이 사모펀드들의 보호에서 물량은 대략 300억에서 400억 가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에코프라 버티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연출시킬 수 있는 건 최대 주주들의 보호에서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코프라 버티의 고점을 예측할 땐 이 최대 주주들의 보호에서 물량이 어디서 풀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돼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외인과 기관들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어디에서 투매 흐름을 연출시키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떤 거 봐야 되죠? 기술적 흐름. 에코프라 버티의 경우에는 제가 어떤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상승 1파, 눌림목 2파, 상승 3파, 눌림목 4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 5파 자리가 현 위치에 분명히 남아있어요. 이 상승 5파 자리가 현 위치에 분명히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에코프라 버티의 매도가를 잡을 땐 제가 크게 세 가지 보라고 했죠. 최대 주주들의 보호에서 물량,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마지막으로 이 기술적 흐름, 상승 5파 자리의 끝무렵까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에코프라 버티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점에서 매집을 잘 했어도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에서 매도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에코프라 버티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5차 파동 자리에서의 매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에코프라 버티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에코프라 버티의 매매 타점 잡아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1월 20일 날 신규상장 바로 다음 날 68,000원 이하에서 상승 초기 구면 자리에서 제가 이 최저점 구간에서 매집 끝내 들어섰어요. 근데 현 위치까지 단 한 주도 아직까진 매도하지 않았죠. 마지막 상승 5차 파동이 남아있는 만큼 현 위치에서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5차 파동, 이 마지막 5차 파동 자리에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매도 전략으로 이제는 놓아줘야 될 때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5차 파동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헤드앤숄더 패턴 맞고 하락 3차 파동 강하게 나오면서 마이너스 4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에코프라 버티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매도가,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상승 추세에서의 매도가 정말 중요한 만큼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외번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에코프라 버티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셨던 분들은 현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마지막 반등 흐름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강한 상승 임펄스 마지막으로 나오기 전에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의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와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받아가서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놓으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집 단가 현 위치에서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서 매집 끝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서 앞으로 에코프로버티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외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에코프로버티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으세요.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는 제가 에코프로버티 현 과대낙폭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에코프라 버티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점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은 없어야 돼요. 지금 에코프라 버티로 만약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이미 200% 이상의 수익은 확보되었다는 점 분명히 인지하시고 지나가는 과거는 잊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외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제가 에코프라 버티의 정확한 매매 타점
문자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게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의 외번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봇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봇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로봇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써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봇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봇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 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